카메라가 오늘따라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네. 네, 오늘은 제가 풀빌라 현장에 가는데 풀빌라에서 사용할 장비를 체크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도착하셨어요? 저희 11시에 도착 예정이라서 네, 그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제 본가가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데 제 본가의 바로 위에 풀빌라가 있어요. 기대하세요. 보자, 오늘 챙겨야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호스, 사다리, 퓨워터. 여기가 오늘 저희 현장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뭐 그렇게 유리가 많지는 않은데 사장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장님 잘 갔다 오셨습니까? 아, 네. 이따가 두 분 더 오시거든요. 아~ 그래서 총 세 분이서 오늘 작업할 거고 사다리에다가 저희가 퓨워터라는 장비가 있는데 물로 이렇게 촥 하는 게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럼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4시, 5시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아주 잘 되어 있죠. 네. 물 잘 나오겠죠? 물 잘 나오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에이드로 가도 될까요? 네. 네. 알라봉 에이드 하나 하고요. 오늘 여기 이제 저랑 같이 일해 주실 사연이 오셨습니다. 거의 장비가 장비가 청소 용품 전급. 제가 봤을 때 오늘 외부는 저랑 은민이 형이랑 퓨워터로 하고 네? 형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좀 하고 계시고 이제 작업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잠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남편 등장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오늘 촬영하시는 날입니까? 예. 제목이 청소하는 신혼부부라는. 아니, 신혼 지났어. 콘텐츠의 괴물이다. 아, 커피 누가 사왔어? 아, 여기 사장님이. 네. 아, 나 보이차 한잔하려고 그래. 빵도 좀 드세요. 아, 이렇게 청소하는 신혼부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차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보이차에서 느껴지네요. 너 먼저 먹어. 아, 형수님 먼저 주세요. 먹을 거야? 네. 한 분이 이제 투어 해주시고 제가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버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깊어가지고 사다리 올라와서 각도를 맞추고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길다. 조금 각도 길이를 줄이자. 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 이렇게 지금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 대구박을 세워버려. 자기 딱 한마디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쪽 면은 끝났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여기는 형 쉽다. 사다리 여기 하나 세우고 똑같이. 이야, 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뷰를 보면서 청소를 할 수 있다. 저희 집이 저기 보이네요. 아마 구경 오라고 할까.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심심하시거든요. 늦중이라도 어머니가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에요? 집에. 아, 나 엄마 우리 집 바로 앞에 풀빌라 있거든. 형하고 지금 같이 여기서 유리창 청소 작업하고 있어. 아, 엄마 보고 왔다. 봤어? 근데 닌 줄은 몰랐어. 아, 그래? 아, 날 못 알아본 거였어? 아, 그렇구나. 그럼 밥은? 집에 와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는데. 괜찮아요, 형? 네. 그럼 고기 준비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알았어요. 네, 식대 챙겨 드릴게요. 네. 됐다. 와, 문 파워! 와, 이거 불 꺼도 되겠다, 이걸로. 쏘리 지금! 친구들 물도 좀 주고, 물 먹어라, 얘들아. 아, 나 뭐, 자꾸 카메라 들고 있는 건가 보지. 여기 현장이야. 아니,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밖에만 해. 빨리 들어가. 들어가. 두근두근 퀄리티가 좀 나왔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많이 안 나왔는데. 굿. 굿.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길이 진짜 이쁘거든요. 와, 진짜 이쁘다. 저희는 또 이제 장어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제전 장어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어디죠? 야, 두 분 지금 되게 저기... 그림 같습니다. 그림 같아 보여? 네. 나 손잡고 이제 갔다. 야, 훈훈한 청소 부부.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따 나중에 유튜브 영상 한번 보세요. 우리 병삼이도 영화 같은 사랑을 우리가 진짜 응원하는데. 해주세요. 나 진짜 해주고 싶은데 나이대가 안 맞다고. 여기가 이제 제전 장어. 여기가 또 맛집이거든요. 오, 여기 언니 새로 하셨네. 깨끗하네. 예, 어서 오세요. 파리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금.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형수님이 이제 청소 업에 이제 당당히 들어오셨잖아요. 어때요? 좋아요?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솔직하게. 진짜 안 좋은데. 내 맨날 하는 얘긴데. 몰라, 그냥 난 와이프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그냥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난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진심으로. 장난으로 페페 와 있네. 그냥 이런 거에. 왜 눈치 주네? 약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벌어야지 이제. 내가 할게 내가 정하는 거지 뭐. 멀리. 어쨌든 우리는 같이 가지만 또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근데 하고 싶으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응. 내가 하고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좋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돈 때문이라고 했으면 더 안정적인 일을 했겠지. 이거는 어쨌든 내가 찾아가야 되는 일이고. 이게 재밌어 보여서 유리창 총무가. 재밌어 보인다기보다는 그 자율성. 아, 근데 이게 좀 되게 딜레마다. 일도 없는데 뭘 자유를. 애가 있기 때문에 애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9-4 그냥 9시부터 4시까지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즐겁죠? 즐거우시죠 지금까지는? 근데 일을 많이 안 했는데. 그렇긴 하죠. 뭐 즐겁고 할 만한 게. 그 진짜 하기 싫어. 그럼 안 할게. 근데 이미 다 샀잖아. 아니요, 그건 본인 쓰면 되니까. 봐봐. 그러니까 완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끈기 있게. 와이프는 유리창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유리창 청소는 영업을 나가야 되잖아. 너 그렇죠.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안 오잖아 사실은. 나도 안 해본 일을 막 내보내려고 하니까는 막 그게 나는 진짜 불편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 마음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그 길거리 나가서 막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형수님이 뭐 송정동 가서 한다고 했을 때 와, 괜히 막 그거 아는데 난 그거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되게 차가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형 마음이 진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도 청소 사랑하시죠? 아, 좋지. 네. 아, 이만한 일이 없다, 나는 사실 평생. 네. 이런 거. 네, 그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식대. 어? 식대. 식대를 이렇게 줘? 네. 혹시 찍었니? 네. 아니, 넌 식대를 이렇게 주는데. 식대. 그럼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데. 네, 고마워요. 주머니에서 돈 넣을 때 무조건 카메라 켠 거 같아. 아,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다시 현장 갑니다. 아, 예, 가시오 햇살님 오늘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둘 다 카메라 들고 와. 형님, 이게 이제 다가올 미래는 이렇게 인사한다. 이제 미래는 카메라로 인사하는 거지. 아이고, 햇살TV 구독과 좋아요. 트남TV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트남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유햇살도 구독과 좋아요. 네. 조심히 가, 고생했어. 근데 이 카메라는 물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나한테. 해볼까요, 지금? 갈까? 가자! 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딱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다. 오, 뒤에 뷰 너무 예쁜데. 안녕.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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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또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잘 오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 이제 끝나고 창원 갑니다. 창원에 견적 볼 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 스케줄이면 월 최소 5,000원 벌어야 되는데 500도 힘들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나에게 주는 그 힘이 되게 크단 말이죠. 형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인생이 딱 두 가지예요. 청소와 유튜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끔가다 친구를 만나지 인생이
좀 이 채널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좀 메꿔보고 싶고.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까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하고 싶다. 이게 장난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굶주렸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그냥 저랑 찬잔 하고 싶으신 분. 아,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돌아 사랑이라는 사랑하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지 않나? 운동을 하고 청소를 하고 열심히 편집하고 주말에 견적도 보러 가고 해. 진심으로? 진심으로 누군가 연락 줬으면 좋겠어? 네. 아, 여자가? 여성분이. 남자는 싫고? 아니 뭐 제가 게이도 아니. 빨리 대놓고 얘기해. 그냥 저 좀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 사랑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 아니 다짜고짜 사랑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한번 이야기 해보실 분. 지역이 달라도 상관없고? 아 그럼요. 저는 너가 갈 거야? 중간 다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콘텐츠를 촬영해야 된다? 절대 아니고요. 원하시면 할 수 있는데. 누가 오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고 열심히 편집하고 주말엔 견적도 보러 가곤 해. 그 하이라이트가 뭐죠? 내가 존재. 내가 존재하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명한 남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좀 전에 영상이 되게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격식을 갖추고 다시 한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를 저랑 한잔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뭐 절대로 콘텐츠화 시키려는 게 아니라 콘텐츠 안 찍을 겁니다. 제 나이도 이제 32세이고 곧 이제 33세가 되는데 뭐 나이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중요시 여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메일로 만나자마자 뭐 사귀자! 결혼하자! 절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런 분 저런 분 그냥 뭐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모르잖아요?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나 이렇게 독거 청년으로 가고 싶지 않다.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스키지 하나와 전단지만 있으면 그 지역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으니까요. 여기 메일로다가 예 뭐 연락처나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진심이니까.